기존에 매매 금액 5억 5천에서 무려 1억 원이나 다운된 금액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마스터스의 송호진 대표입니다. 제가 주말에 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아, 소장님, 지금 매매 가격에서 조금 더 낮추면 거래가 될까요?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출 거면 확실하게 낮추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옥주택 좋아하시죠? 리모델링해서 에어비앤비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실제 거주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존에 매매 금액 5억 5천에서 무려 1억 원이나 다운된 금액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것은 대구 중구 동산동이라는 곳인데요. 골목길 안쪽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멋진 한옥주택들이 보이고 있죠. 카페로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공방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구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오늘 제가 소개하는 건축물 바로 한 블럭에 동송로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거기가 대구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뭐가 좋냐 하시겠지만, 대구시에서 많은 투자금도 유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 상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기존의 동송로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대구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저는 현재 4m 소방도로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도로가 굉장히 정겹죠. 우측편에도 단독주택들이 보이고 있고, 좌측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통 한옥주택으로 신축이 된 현장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건축물 컨셉 정확합니다. 별채, 사랑채, 본채 모두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건축물에 리모델링이 가미가 된다고 하면 재미있는 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안쪽으로 조금만 걸어 들어가게 되면 제가 오늘 소개할 건축물이 나오는데요. 기존에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고객분들은 아, 이 주택이라고 생각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주택 내부로 진입을 딱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이 앞쪽에 있는 마당 공간입니다. 현재는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네요.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별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이 공간이 본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저쪽 공간 별채로도 쓸 수 있고, 공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옛날에 주방 공간으로 활용을 했던 부분이죠. 실제로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이 거주도 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옛날에 만들어 놓은 싱크대보다는 조금 더 현대식의 싱크대가 들어와 있고요. 사람이 현재는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느낌이 조금 음산하긴 한데, 이런 공간들 리모델링 하게 된다면 엄청난 곳으로 변모합니다. 요즘 전통 한옥 일부러 사서 리모델링해서 에어비앤비 사업이나 카페로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부근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주택들의 특징이 하나 존재하죠. 방이 굉장히 많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들어왔던 이 공간도 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안쪽으로 진입을 해보면 여기도 방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도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나 나옵니다. 지금은 우측편에 있는 본채라고 설명드려야 될 공간을 확인을 했다면, 이제 좌측편에 있는 건축물도 확인을 해볼 차례인데요. 자, 여기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옆쪽에는 수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도 뭐 싱크대를 놓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방으로 만들어져 있죠. 총 방 개수가 뭐 6개, 7개, 8개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공간은 제가 별채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까 우측편에 봤던 저기는 본채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용연도가 오래되었는 만큼 집은 손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팁을 조금 드리면, 위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걸 석가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만 살리더라도 전통 한옥 느낌이 물씬 풍겨납니다. 저 부분을 살리냐 못하냐에 따라 리모델링 업자의 기술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런 기와들, 전통 기와들은 살리는 게 맞습니다. 요즘은 이런 부분들을 건축을 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하려면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모두 다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비보다 약 2배 이상 들어가는 게 한옥주택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건축물 개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토지평수 두 개의 필지를 한꺼번에 거래하는 조건이고요. 54.99평, 연면적은 21.9평입니다. 기존 매매 금액 5억 5천에서 무려 1억 원을 다운하여 지금 현재 4억 5천 급매로 진행을 합니다. 주인분 오늘 건축물 정리하고자 할 때
빠르게 나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을 고쳐야 하지만 그 많은 부분들을 고치게 된다면 사업적인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오늘의 건축물 한옥주택을 생각하셨다면 한번 좀 나오셔서 확인해 보셔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보신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여기까지 마스터하우스의 송우진 대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